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원래 이 강좌는 우리가 겨울방학 때 시작하는 강좌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어법 같은 경우는 3점으로 출제가 되는데 저는 3점을 그냥 선생님 감이 좋은 걸로 한번 찍어봐요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3점이 여러분들의 등급을 결정하는 구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22년 버전으로 이 강좌를 조금 짧게 압축한 강의를 한번 준비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 강좌를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개념과 그 다음에 실제 기출 패턴을 분석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강추하는 강의인데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법을 공부하면 되는지 기출 문제를 보고 한번 그 개념을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나는 어법에 대해서 다 몰라. 그렇진 않아요. 어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봐서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끄집어내서 적용하는 방법이 조금 훈련이 부족했던 거거든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와 X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plant, 심다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 선생님, 직역동사잖아요. 원형이니까요.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를 직역동사라고 만약에 보셨다면 나는 눈으로만 어법을 봤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있죠. 자, 나는 그가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을 보았다. 이게 직역동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가 수영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의 관계가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에 성립할 때 직역동사라고 해요. 근데 여기 문장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하늘이 씨앗을 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심잖아요, 씨앗을. 그래서 내가 씨앗을 심기 위해서 하늘을 본 거거든요. 그러면, I saw the sky, 그 다음 뭐가 돼야 되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 to plant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은 C가 직역동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X가 정답입니다. 그 눈으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되고 정확한 개념을 보셔야 돼요. 요 녀석이 실제로는 직역동사예요. 뭐 직역동사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swim도 올수 있고 swimming도 올수 있다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이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보면 swim이에요. 근데 중간에 보면 뭐가 되냐면 ing가 된답니다. 요런 형태들 있죠. 이런 걸 잡아드릴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 이제 두 번째를 딱 보니까 밑줄 친 형태가 관계대명사죠. 자,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선행사가 뒤에 있는 대명사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편의상 접속사로 가장 많이 쓰는 게 and거든요. 그래서 and 플러스 it, and 플러스 they, and 플러스 뭐 she, he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도 선행사가 무대거든요. and 무대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거를 한번 해석했을 때 말이 되어야 하는데 appear, 나타나다. 그 다음에 actors 하면 배우들이죠. 그러면 뒷문장이 말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배우들이 나타납니다. 무대. 말이 안 되죠. 배우들이 나타납니다. 무대 위에서. 그럼 얘는 위에서라는 말이 필요하다는 거죠. 뭘 써줘야 되냐면 and on it이에요. 그쵸?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문장의 맨 앞에 우리가 명사가 아닌 애가 나오면 도치되죠. 그래서 뒤에는 도치가 되어서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인 형태예요. 틀린 거죠. 그럼 뭐라고 바꾸면 될까? 자, 당연히 우리가 and하고 it은 which로 바꿀 수 있으니까 on which. 또는 장소니까 where. 아니면 나는 and there로 쓰고 싶어요. 그럼 and there. 이렇게 쓰셔도 돼요. 반드시 주어 동사를 바꿀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서는 앞에 전체사 플러스 명사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더 알기 힘들게 하려고 appear를 앞으로 뺀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겠죠. 자, 세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나는 친구가 있어요. 내 생각엔 똑똑해요. 자, 이건 어떨까요?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whom이 답이다 라고 하신다면 또 틀린 거예요. 자, 앞에 있는 선행사가 뒤에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보세요. I think that a friend is smart. 이렇게 되죠. 그럼 뒤에 비어 있는 자리가 주어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뭘 써야 되냐면 주격 관대를 쓰셔야 되겠죠. 그러면 답이 될수 있는 게 뭐가 됩니다?
그렇죠. 후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럼 I think는 뭘까요?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할 수가 있냐면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어법의 생김새만 가지고는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겠다.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내가 문제에 접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시죠. 그러면 마지막 문제 하나 더 내볼게요. 요건 어떨까요? 자, 요거는 contain이 맞을까요? to contain이 맞을까요? 자, 선생님, 여기 당연히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잖아요. 하시면 안 돼요. 자, 문장을 딱 보시면 우리는 have done, 했습니다. everything,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 여기 do가 생략됐는데 앞에 done이 나와서 do가 안 써준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왜요? 비용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게 서울시에서 냈던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to contain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첫 번째로 문장에 대해서 주어 동사를 명확하게 써주고 개념을 그 다음에 떠올린 다음에 뭐 때문에 맞고 뭐 때문에 틀렸는지까지 아셔야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확신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장에서 딱 봤을 때 어떤 것부터 배우게 되느냐? 일단 문장에서 명사가 하는 역할이 뭔지, 명사의 종류는 뭔지, 형용사의 역할은 뭔지, 그 다음에 형용사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부사의 역할은 뭔지, 부사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갈 겁니다. 문제를 푸실 때는 이게 이제 기출문제거든요. 21년도 수능 기출문제인데 일단 적혀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하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알고 있는 걸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맞아요. 보어 자리에 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주어는 알겠고 을을에 해당하는 또는 에게라고 하는 목적은 알겠는데 보어가 뭔지 모르겠죠. 자, 우리가 한번 가볼게요. I saw him. I saw라고 하지 말고 I called이라고 해볼까요? I called him. 그 다음에 공유. 자, 나는 그를 공유라고 불렀다. 그럼 나하고 그는 같은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죠. 그럼 얘가 목적어예요. 자, 그러면 공유하고 그는 어때요? 같은 사람이죠. 그럼 얘가 보어예요. 목적어랑 똑같으니까 목적격 보어. 이렇게 얘기를 할 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또 해볼까요? I'm happy. 전 행복해요. 자, 여기 문장을 딱 보면 나하고 행복한 사람이랑 똑같죠? 그럼 얘가 보호예요. 바로 무슨 격 보호냐? 맞아요. 주격 보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네요. I made him happy. 자, 그럼 오시나요? 감이 오시나요? I하고 him하고 다르니까 목적어. He is happy잖아요. 그 목적격 보호가 됩니다. 아, 그러면 보호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걸 나타내는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주어와 동일하면 주격 보호, 목적어랑 동일하면 목적격 보호.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죠. I am 수연. 난 수연이야. 나하고 수연하고 같은 인물이잖아요. 보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호 자리에는 이렇게 명사가 올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또 보니까 형용사도 올 수 있죠. 그래서 형용사의 역할이 보어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를 뭐 하기도 하냐면 수식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에 나오는 이 보어 역할에 형용사가 온다라는 게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명사의 역할은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나타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우셨던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거, 그 다음에 동명사 있죠. 동명사라고 쓸게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 I don't know what to do 이런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명사의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수능에 실제로 출제되는 건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명사 역할을 하는데 접속사인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를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얘네들 뒤에는 주어동사가 오거든요. 어떤 애가 그러냐? 대절. 그 다음에 what절. 선생님 OT가 너무 길어요. 일단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if나 whether절.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애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육하원칙 있죠.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의문사절. 의문사 플러스 주어동사.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명사절이 된답니다. 되셨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밑줄 친 아이 세 가지를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요. 이게 출제되는 파트예요. 자, 뭐 예를 들어서 I know, 그
그다음에 he likes 그다음에 뭐 뭐라고 할까? 치킨. 네, 저 치킨 스펠링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I know 빈칸 he likes. 그다음에 I don't know 삐리리 he likes 치킨. 자, 이렇게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 1, 2, 3가 다 that이나 what이나 if나 whether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맞아요. 첫 번째 거는 that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he likes chicken. 완전한 문장이에요. 우리가 명사, 그 다음에 또는 형용사, 보호 역할을 하는, 또는 대명사나 동사, 이런 게 빠지지 않으면 완전하다라고 하거든요. He likes chicken. 이거 자체로 완전한 문장이 맞아요. that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알아요. 그가 좋아해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죠? 뭘. 그래서 what입니다. what 뒤에는 명사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아니면 완전 불완전이 어려우면, 아, 치킨이 없는 게 what이에요.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어때요? 똑같죠? 그런데 앞에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맞아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것이라고 해석을 할게 아니라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쓸수 있는 게 뭐냐? if나 또는 whether.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구분해 볼까요? 자, what 뒤에는 명사가 빠진 문장, 확실할 때는 that, 불확실할 때는 whether이나 if.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는 어떤 게 있을까? 명사 수식하고 보어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형용사 역할하는 것들은 명사 앞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명사 뒤에서 수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서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형용사의 종류는 역시 투부정사 있어요. 뭐뭐 할. 그래서 아직 안한 거죠. Something to eat. 먹을 거. 이렇게요. 그 다음에 분사라고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하고 있는 중인 ing. 이미 하게 된 PP. 자, 그 다음 요거 지울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명사 뒤에서 이제 수식해주는, 예를 들어서, 뭐, the girl, 이런 애가 있고요. 뒤에 in the room,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해석하실 때 어떻게 하냐? 방 안에 있는 그 소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명사 뒤에 있을 때는 형용사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형용사도 형용사 역할하는 형용사 절이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에 who is를 살짝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who is in the room? 말 되죠? 이런 걸로 시작하는 걸 우리가 관계 대명사 절. 그 다음에 when이나 how, 그 다음에 where, 이런 거, why, 이런 거, 관계 부사절. 이런 걸 붙여서 관계사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동격의 대절. 앞에 명사가 나오고 뒤에 그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 The rumor that she is smart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다 형용사절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빨간색이니까 시험에 나오겠죠. 또 시험에 나오는 게요 파트예요. 아, 그럼 시험에 나오는 게 요런 게 있구나.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쌤, 그럼 다섯 번째는 뭐냐? 수일치입니다. 그 다음 병렬 구조예요. 부사는 잘안 나오더라고요. 자, 부사는 뭐냐? 명사를 제외하고 모두 수식합니다. 대표적인 부사가 여러분이 아는 very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사는 뭘 나타내냐면, 장소, 시간, 방법, 이유, 조건, 많아요, 많아요. 정도, 빈도,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전부 다 부사예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장에서 없어도 되고요. 따라서 빼셔도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부사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I study English very hard to pass the exam.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 그 다음에 뭐뭐 해서 I'm happy to meet you 이런 거. 그 다음에 I study very hard only to fail. 열심히 공부했으나 실패한다. 자, 이런 거 결국 뭐뭐다. 이런 것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해석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전치사 플러스 명사. The girl 없이 in the room.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 They are here. 이런 것들. 부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이 있습니다. 이 부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사구문으로 짧게 만드는데, 이게 시간이나 아니면 뭐 after 이런 거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until 같은 거. 뭐뭐 할 때까지.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그 다음 뭐 because 되게 많아요. 이런 접속사들이 부사절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용을 선생님하고 OT에서 살짝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 우리가 문제에서도, 시험장에서도 요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문제 풀때 굉장히 편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 이 문제를 푸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을 하시는 친구들은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을 거라고 믿어요. 보통은 형태를 잘 보잖아요. 그러면 형태를 잘 보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머릿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1번의 associated 한번 볼까요? PP예요. 그럼 얘는 분사거든요. 그럼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얘는 맞아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ssociated가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요. 보어 자리에 올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happy person 이렇게도 쓸수 있지만 a person 그 다음에 happy with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수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궁금하면 뒤로 보내서 비동사를 한번 꺼내 보세요. A person is happy 말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부분을 보시면 자, scientist예요. 명사 뒤에 관계 대명사 절이니까 묻고 can avoid가 동사, the restriction이 목적어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그냥 are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왜냐하면 꾸며주는 말은 이렇게 보어 자리도 올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문장이 맞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Restrictions are associated with experimenting on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험하는 것과 관련된 규제들. 말 되죠? 그럼 1번은 맞는 거니까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쉽잖아요. 두 번째 가볼게요. 뿅. 자, 두 번째를 딱 보시면 2번이 is예요. 자, is이 바로 뭐냐면 대명사입니다. 얘는 해석해줘야 돼요. 무엇을 나타내는 대명사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묶으면 devise가 생각해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뭘 생각한 사람이냐? 과학자거든요. 그러면 여기 문장에서 과학자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읽어보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그 누구도 더 잘할 수는 없습니다. 실험의 위험에 대해서 과학자보다 그걸 생각해낸. 당연히 실험을 생각했겠죠. on experiment를 대신하는 게 is이니까 단수가 맞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아, 2번도 빼야 되겠다. 오시죠? 느낌? 자, deeply. deep에다가 ly 붙였잖아요. 형용사에다가 ly 붙으면 부사되는 걸 고등학교 교과과정 영어 1, 영어 2 교과서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며준다라고 했는데 problem 하면 명사잖아요. problematic 하면 형용사예요. 그럼 얘는 꽤나 문제가 되는 그래서 매우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형용사 수식할 수 있는 거는 부사 맞죠? 3번도 아닙니다. 아, 선생님 그럼 4번인가 봐요. 자, 동사의 밑줄을 쳤을 때는 수일치나 아니면 준동사인지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 문장을 보니까 knowing that, knowing it exists, 그것이 존재한다라고 아는 것이 does nothing, 아무것도 못한다. 결국 수일치네요. 동명사나 투부정사는 단수 취급하니까 맞아요. 그럼 정답이 될수 있는 게몇 번이냐면 5번이라는 뜻인데요. 자, 5번은 저기 좀 길게 있죠. 자, 그럼 5번을 뭐로 고칠까? 5번은 그러면 what이 아니네요. 아까 what 뒤에는 치킨이 없었잖아요. 자, 반응들이 전형적입니다. 치킨,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what은 아니에요. 그럼 뭐로 바꿔야 될까요?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대시라고 하거든요. 대시 아니에요. 뒤에 보이세요? or. 전형적인지 아닌지. 그럼 인지 아닌지잖아요. 그래서 뭐로 바꾸셔야 되냐? 맞아요. whether로 전환시키셔야 돼요. 물론 수능에서는 뭐가 틀렸니만 잡아내시면 여러분들이 잘 잡을 수 있겠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로 바꿔야 되는지까지 우리가 이해하시면 쉽게 볼수 있어요. 봐요. 분사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weather 명사절 시험에 나왔죠. 그다음에 수일치는 보통 항상 나오고요. 병렬 구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런 대명사나 부사 이런 것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올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푸시거나 하실 때 원리를 가지고 이해하면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써보면서 선생님하고 하나하나 이제 분석하면서 열강으로 완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되게 이제 세밀하게 정해져 있는데 예문이 많아요. 그리고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아도 체화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강좌는 강의만 듣고 풀었던 내용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으로 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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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다 떠올려주는 것만으로도 복습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1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See you later.